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치면은 하나도 아프지 않겠죠. 그럼 수건 끝에 무게를 느끼고 탁! 무게를 느끼고 탁! 이때 휘어졌다 펴지는 게 샤프트의 역할이에요. 안녕하세요. 골프보험 안범입니다. 오늘은 골프채 샤프트를 채찍처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많은 분들이 채를 채찍처럼 휘둘러라, 채라, 뭐 던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샤프트를 효율적으로 휘어졌다 펴서 칠 수 있을지 그 탄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리가 샤프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샤프트 플렉스라는 게 있죠. 플렉스다 이제 휘어지다라는 이제 뜻인데 이 휘어짐의 강도를 잘 알고 효율적으로 뿌렸을 때 가장 먼 비거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. 이 샤프트 탄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치면 아무리 좋은 샤프트를 100만원짜리 샤프트를 껴도 이게 샤프트 탄력이 아닌 그냥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샤프트 탄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탄력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밴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. 자, 어렸을 때 우리가 목욕탕 가면 친구들이랑 수건으로 이렇게 때리는 장난하지 않습니까? 요 때리는 장난하고 이 샤프트 탄력하고 비슷한 예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요 수건 끝에 물을 묻혀놓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수건 끝에 물은 클럽 헤드가 되겠죠? 그럼 이 수건은 샤프트가 되는 겁니다. 수건 끝에 물을 묻히고 친구를 때려야 되는데 친구를 이렇게 탁 쳤어요.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아프겠죠. 근데 수건 끝에 물을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치면은 하나도 아프지 않겠죠. 그럼 수건 끝에 무게를 느끼고 탁! 무게를 느끼고 탁! 이때 휘어졌다 펴지는 게 샤프트의 역할이에요. 그래서 골프채 샤프트가 다양한 종류도 있고 다양한 플렉스도 있는데 이 샤프트 탄력을 잘 이용을 해야지 거리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샤프트 탄력은 저는 샤프트를 증폭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내가 가진 힘이 예를 들어서 50이면은 샤프트는 내가 회전하면서 50에서 100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증폭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볼을 칠 때 백스윙 때는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서 플렉스, 이렇게 휘는 걸 플렉스 자세라고 합니다. 플렉스 자세가 되고 내려올 때는 플렉스가 되어졌다가 여기서 풀리면서 반대로 휘는 거를 디플렉스 자세라고 해요. 그래서 백스윙 칠 때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디플렉스 자세.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주는데 대부분 이 디플렉스 자세를 못하는 경우가 그립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. 이 그립이 셋업 때 잘 잡혀 있으면은 접지력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 손에다가 굳이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. 근데 그립이 불안정하면 몸이랑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샤프트 탄력을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립을 잘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었으면 약간 이렇게 헤드 끝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어요. 끝의 무게가 아까 말씀드린 수건에 물 묻힌 데라고 표현하면은 이 물 묻힌 곳을 탁 거꾸로 한번 잡아볼게요. 물 묻힌 곳이라고 생각하면 잡아놓고 여기서 탁 이 끝의 무게로 거리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. 헤드 무게로 떨거라 던져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방법을 알고 쳐야지 헤드 무게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예전에 클럽을 떨어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하는 첫 번째 솔루션은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는 거꾸로 잡고 연습스윙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. 자, 이 그립 끝에도 몇십 그램의 무게가 있습니다. 백스윙 들고 헤드 그립 끝에 무게가 바람 소리가 임팩트 때 나게끔 수건으로 때린 것처럼 수건 끝에 무게를 탁 이런 식으로 쳐주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은 내 몸의 힘 빼기. 이렇게 클럽을 올린 상태에서 내 쇄골 라인보다 숄더 라인이 쭉 숨을 들이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숄더 라인이 쇄골 라인보다 자연스럽게 떨어지셔야 돼요. 이 상태가 돼야지 이 헤드 무게를 극대화시켜서 볼을 칠 수가 있는데 내 무게중심 자체가 숄더라인이 쇄골라인보다 올라가게 되면 헤드 무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면 이 샤프트가 말 그대로 휘어지는 채찍이 아니라 돌덩이가 되겠죠. 옆에서 보면 우리가 셋업을 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럽을 살짝 들었다가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서 자연스럽게 몸이 이완이 된 상태가 돼야 되고
이 채 끝에 헤드 무게로 들어 올릴 건데 몸이 위로 리프트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약간 클럽이 얹어진다는 느낌이 들어도 사실 괜찮습니다. 그래서 체감상 이 어깨에 얹어놓고 처음에 한 두세 개 정도 쳐볼 거예요. 이렇게 헤드 무게만 가지고 그러면 공을 힘있게 치지 않았는데도 벌써 스매시 팩터가 1.41이 나왔어요. 스매시 팩터가 높다는 건 내가 사용하는 가용 에너지보다 헤드 무게로 더 쳐서 에너지 효율이 좋았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두 번째 샷은 힘을 주고 한번 쳐볼게요.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거리도 안 나가고 이제 힘의 스매시 팩터도 살짝 떨어지게 돼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샤프트 끝에 무게로만 친다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